계속해서 법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 불패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전쟁을 나가는데 법궤를 안 가지고 나가서 졌구나. 그래, 법궤를 다시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하고 법궤를 다시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3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더 큰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의 끔찍한 재앙과 파멸이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와 반면에 얼떨결에 어쩔 수 없이 법궤를 3개월간 집에 모시게 된 가문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벳 에돔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간 법궤가 집에 들어왔을 뿐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문이 복을 받게 되고 자녀와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고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이 에돔의 예배자라는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문지기로 제사장에게 대항하였던 교만한 고라 자손이었는데 그 고라 자손의 가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법궤와 함께하는 것, 법궤와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가족됨을 이루는 것,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 가족이 될 때 그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으로 흘러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법궤를 내 필요를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법궤 자체를 사랑하는 존재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나쁜 걸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천상병 시인입니다. 그분의 요놈 요놈 요 이쁜 놈이라는 시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요놈 요놈 요놈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집을 나서니 6살짜리 꼬마가 놀고 있다. 요놈 요놈 요놈아 라고 했더니 대답이 아무것도 안 사주면서 뭘 한다. 그래서 내가 자 가자 사탕 사줄게 라고 해서 가게로 가서 사탕을 한 봉지 사줬더니 좋아한다. 내 미래의 주인을 나는 이렇게 좋아한다. 이 천상병 시인의 시를 읽으면 항상 그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그 마음이 묻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천상병 시인의 시는 또 종교적인 색채들이 많이 드러나 있어요. 기독교적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는 어떻습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천상병 시인이 내 미래의 주인을 하나님을 이렇게 나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6살짜리 꼬마의 마냥 나에게 사탕을 주시면 그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18개월 된 딸 아린이가 있는데요. 이 아린이에게도 이런 원초적인 욕구가 있어요. 원래는 말을 못해가지고 밥 먹고 싶으면 울고 기저귀 갈아야 되면 울고 졸리면 울고 이랬었던 아이가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맘마?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계속 엄마가 씻으러 들어갔는데 저한테 맘마? 맘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밥을 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다가 목이 막히면 물, 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무, 무 이렇게 하는데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건 뭡니까? 까까? 까까. 과자를 달라고 저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를 또 많이 하면 나가 나가 이 집은 나에게 너무 좁고
저 큰 세상으로 나가서 활보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나아가를 저에게 요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또 말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키 가져와 그러면 미키 인형을, 미키 마우스 인형을 가져오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만 대단하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기저귀를 들고 버리고 와 그러면 쓰레기통을 열어가지고 이제 버리고 오는 놀라운 단계로 여러분 진입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막 이쁜 짓을 막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막 자기가 막 빵을 먹고 있다가 저한테 빵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아니라 요미요미라는 음료수를 달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빵을 다 먹었으니 목마르니까 요미요미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이 신앙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자녀됨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필요만을 구하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밥 줘, 물 줘, 깎아줘, 나아가.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만 두 살이 안 된 아이가 하니까 귀여운 거지. 스무 살이 넘어서 엄마 밥 줘, 과일 이러고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워요, 안 미워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돈 줘, 이럴 때만 얘기하고 전화 오고. 여러분,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그것은 사실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적인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법궤를 이용하는, 내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초보적이고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 법궤 그 자체를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는, 말이 통하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누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업을 이뤄가는, 좀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동거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단계로 보다 성숙한 단계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꿈꾸면서 준비할 때 어떻게 해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낭만과 로망을 기대하면서 이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맨스 드라마에 가깝습니까? 막장 드라마에 가깝습니까? 로맨스보다는 막장 드라마에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게 결혼 생활. 오늘 이제 결혼을 하는 두 친구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두 사람이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행동들도 다 달랐기 때문에. 저도 결혼을 하니까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해산물을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생선을 구워도 안 먹고 회로도 안 먹고 탕으로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어떻게 이 맛있는 걸 안 먹을 수가 있지? 회가 얼마나 맛있는데, 초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왜 이걸 안 먹는 거야 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는데 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뭐 근처로 신혼여행을 못 가고 미국에 있다가 근처에 있는 멕시코의 칸쿤이라는 곳에 여행을 갔어요. 내렸는데 에메랄드빛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고 모래사장이 너무도 아름답고, 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는데 제가 모래사장에 발을 한번 내딛지 못하고,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에 발을 한번 담그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왜요? 우리 와이프는 햇볕을 싫어하고 더러운 걸 싫어하고 물에 뭘 닿는 걸 싫어하고 집에만 있기를 좋아하는 집순이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극도로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밖에 나가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나? 처음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칸쿤에 그 유명한 세계 뭐 8대 불가사의가 있는 그 유적지도 가지 않고 호텔 근처에서 밥만 먹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존재적 본질이 다른 하나님과 인간이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할 때그 차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예요. 그래서 서로가 맞춰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싶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맞춰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필요와 감정과 욕구와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공감하고 배려해 주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성숙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미성숙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필요와 감정과 욕구와 상황에 상대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미성숙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성분들이 집에 돌아오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옵니까? 지금 야구, 가을 야구가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빨리 가서 야구를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집을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어떻게 하는 거? 양말을 아무 데나 벗어놓고 옷을 집어 던진 다음에 그 채로 소파에 들어앉아가지고 야구를 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우, 야구를 왜 이렇게 싫어해? 야구 얼마나 재밌는데? 야구 같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안중에도 없이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오, 오늘 있잖아, 우리 애가. 옆집 아줌마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이 아내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바로 TV를 켜버리는 이것이 미성숙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상대를 나름 위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가 원하고 필요하고 요구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나만 좋은 걸 계속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그건데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이벤트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어떤 여자는 이벤트를 받는 걸 너무나도 싫어하는 거, 너무 이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막 이벤트를 하면 손발이 하나하나 다 오그라들고 닭살이 막 돋으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창피해서 지구멍으로 숨고 싶은 여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남자는 맨날 길거리에 가는데 갑자기 막 불이 들어오고 큰 식당에 둘이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더니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은 이 남편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까요? 불편함으로 받아들일까요? 굉장히 불편함이죠. 이거는 사실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지 상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막 죽겠는데 자기만 좋은 거예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에게 그것이 폭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미성숙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는 우리의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가 편하고 익숙하고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든 말든 싫든 말든 그냥 내 방식적으로 일방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제 법궤를 이제 우리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윗성으로 운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벗개를 빼앗긴 다음에 이 벗개가 여리저리로 다니다가 20년간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지금 벗개가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가족들이 이 법궤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 법궤를 다윗은 가져오려고 했던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러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이 다윗이 그 법궤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러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3만 명의 인원을 데리고 이 법궤를 메워오려고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알레 유다로 갔습니다. 근데 3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수레에 담아서 이제 운반을 하겠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길을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이 우사와 아효가 궤 앞에서 가고 수레를 몰고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데려온 3만 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나님의 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고 하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해서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면서 신나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엔 어때요?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다, 하나님도 기쁘시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타작마당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들이 뛰므로, 갑자기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수레에 싣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막 가고 있는데 막 수리가 달달달달 거리니까 이 수레에 실어 있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사가 그게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딱 잡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소들이 뛰었다고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궤를 잡았을 뿐인데 이게 너무 나쁜 행동일까요? 나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행동일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자기 방식대로의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사랑을 해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원래 민수기 4장 15절을 보니까 이 법궤를 운반하는 법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이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누가 매야 된다고요? 고핫 자손이 매야 된다는 얘기를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당부하는 거, 꼭 그렇게 해야 돼. 고핫 자손이 매야 되는 거야 라고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어. 그리고 또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가 양식을 좋아한다고 하면 나는 한식과 중식을 좋아해도 스파게티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걸 싫어해도 나는 영화관에만 가면 자는 사람이어도 상대가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집순이어도 상대가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면 나가주는 거예요. 왜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면 아무리 싫어해도 상대가 좋아한다고 하면 괜히 나도 그 영화 좋아하는데, 나도 그 노래 좋아하는데, 이게 사랑을 시작할 때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상대에게 맞춰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귀찮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상대가 익숙해져서 상대가 귀하지 않아요. 어느새 내 권리, 내 시간, 내 공간, 내 기호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상대를 향한 배려와 사랑은 점점 희미해지고 나 자신을 위한 선택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사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아마 이 법궤를 봤을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법궤는 자기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우사는. 대수롭지 않아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에요. 마치 무슨 식탁에 놓여져 있는 어떤 등잔처럼, 아니 뭐 옷장처럼, 뭐 테이블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편하게 생각하는 것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편한 건 뭐예요? 편하니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미 친밀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관심과 노력을 덜하는 게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사는 지금 법궤가 그닥 귀하지 않아요. 지금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법궤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년, 30년, 60년, 70년, 100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만났던 방식, 익숙한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은 곪아서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미성숙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사의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100년을 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굳어진 사고와 가치와 태도와 익숙했던 내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도 좀 생각해주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이제 좀 생각해주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상대를 사랑하니까, 상대를 귀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그럼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3만 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궤를 운반할 때 3만 명을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고앗 자손을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고앗 자손을 데려왔어야죠. 우사와 아요가 수레를 옮길 게 아니라, 신나서 3만 명을 데려올 게 아니라 고앗 자손을 데리고 왔어야죠. 자기 만족이에요. 막 3만 명 데리고 사람이 좋아하시겠지? 이벤트 해주는 남자랑 똑같은 거예요. 막 다 보는데도 3만 명을 동원해서 내가 이벤트를 줬다.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여러분 3만 명을 데리고 출발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궤를 메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웃사와 아요가 수레를 제작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니까 성경을 보니까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되니까 나름 귀한 마음을 가지고 수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법궤는 메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 너네가 수레를 만든 거 너무 고맙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라 어깨에 메어오는 거야. 어깨에 메어서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 수레를 밀고 가면 얼마나 편해. 이게 얼마나 더 안전해. 사람이 들고 가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 나름 이거 완전 새 수레야. 너무나도 튼튼하고 너무나도 최신 기술이 담긴 수레니까 아 여기에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좋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스템과 효율적인 방법들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한 습득된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그게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니까 누가 들어도 그게 맞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요? 상대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상대를 조종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행위가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런데 남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실제로 가스라이팅의 대부분은 가족이나 연인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의 기호와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헌신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는 살리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성숙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편하고 익숙하고 내가 좋은 방식대로 관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부리려고 하는 행위, 그것이 영적인 가스라이팅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는 하나님을 호구처럼 여기고 이용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하지만 상대가 원하는 사랑은 절대로 주지 않는,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신앙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내 자아실현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 잘 되려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하나님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법궤를 어깨에 메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대체로 유모차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해요? 안아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한테 안아? 안아? 라고 아니니까 시도 때도 없이 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안으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모차에 태우는 이유는 뭐예요? 팔이 빠질 것 같으니까. 얘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너무 무거운데 얘를 한 10분 안고 있으면 팔이 빠질 것 같으니까 아 유모차에 태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안는 것과 태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걸어가는 것과 아이를 품에 안고 걸어가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온기, 숨결, 그 사랑의 접촉, 아빠가 날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는 상호간의 신뢰, 그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농도 차이가 아주 작은 방식 하나에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워주는 꽃가마의 안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나중에 금이 환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나중에 뭐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뭐 대단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아, 하나님 지금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 하나님은 그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그냥 가까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작고 소소한 지속적인 접촉이에요. 무슨 뭐 미슐랭 식당에 가서 이벤트를 해주고, 무슨 뭐 오마카세에 가서 밥을 먹고, 무슨 대단한 명품 선물을 해주고, 그런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그냥 국밥 한 그릇, 커피 한 잔, 사랑의 말이 담긴 편지 한 장, 그런 소소한 사랑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나누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왜 선물 사주고 이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대충 하다가 한 방에 끝내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법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휘장은 갈라지고, 레위인 그 중에 고아 자손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드는 것도 아니고, 손은 안 되고 어깨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깝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일상 속으로 초대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이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매일 매일 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가까운 교제를 하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미성숙하고 어리숙한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를 하나님께 내어드시기 원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이 작은 어깨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작은 어깨에 기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따스한 접촉,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교제의 장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작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고 친밀한 나눔을 갖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동행하셔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찬양과 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해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주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해가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 주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내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예배 이 시간 목소리 높여서 어린 양의 모혈이 어린 양의 모혈이 나를 새롭게 해 신실하신 약속으로 신실하신 약속으로 담대히 나 어린 양의 모혈자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모혈이 나를 새롭게 해 신실하신 약속으로 신실하신 약속 보좌로 나가네
주님 어린 양의 보혈을 자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해 신실하신 약속으로 신실하신 약속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가네 보좌에서 있네 담대히 나가네 담대히 나가네 보좌로 나가네 보좌로 나가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자여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시마다 매 초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는 주님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님 그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께서 작고 낮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보다 내가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 큰 사람이 돼서 성공해서 영광 돌릴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 돌릴게요. 더 대단한 사람이 돼서 승진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사랑을 드렸던 우리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작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성을 하나님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일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누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겠다고 한 방의 사랑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하나님 미성숙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 작고 낮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어깨를 내어주기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족할 것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우리의 일상으로 주님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구하고 하나님께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하나님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묵기빠 될 인생 그 사랑의 도로가 될 인생 그 사랑 없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누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유명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고 소소한 지속적인 사랑의 교제를 우리와 나누기 원하셨다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하나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성숙한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내 필요만 구하는 신앙,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날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악하고 정말로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마다 심하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더 간절히 갈구하는 그 신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성숙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버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브롤에서 진행됩니다. 예배일기 4권과 5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에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예배지가 카톡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젊은 부부 강화 나들이가 10월 3일 월요일 강화도에서 진행됩니다. 젊은 부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소년교회 학부모 기도회가 있습니다. 10월 2일 주일 2부 예배 후 비전센터 지하 마브아이 스테이션 청소년교회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금주 수요 할머니 이슬 기도회와 금요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는 본당 공사 관계로 비전센터 2층 교육관에서 예배가 진행됩니다. 박상철 전영희님의 아들 찬영군과 황영성 조현주 권사의 딸 진아양의 결혼식이 10월 1일 토요일 날 12시 10분 부평구 빌라드 마리 웨딩홀 12층 르시엘 블루홀에서 있습니다.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금주 카톡 메시지 주일 예배 안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세 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